자, 이번엔 제주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는데요. 제주도에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저희가 오늘 자세히 취재한 얘기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주 사투리입니다. 도화종 고맙수다. 이나비 팀장 웃고 있는데 네. 제주 사투리 이거 맞아요? 저도 제주도 출신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떤 얘기인지 왜 네. 고맙다고 하는지 뭘 도와줬는지 이런 얘기들을 지금부터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감사 인사를 받은 주인공은 바로 호텔신라의 이부진 사장입니다. 바로 호텔신라가요 지난해 2월부터 맛있는 제주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주도 동네 식당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자, 상할망 식당, 이 식당에 어떤 분들이 와 있는지 좀 지켜봐 주세요. 자, 파란 옷을 입은 분이 바로 호텔신라의 이부진 사장이고요. 예, 저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호텔신라가 예.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그 제주도 어떤 지역 식당의 신청을 받아서 이 식당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메뉴도 어떻게 개발하는지 도와주고요. 또 서비스 교육까지 시켜서 결국은 이 제주도 호텔신라의 어떤 컨설팅을 받은 새로운 1호점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서 예. 바로 지금 그 다시 개장식에 그 이부진 사장이 참석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영세 식당이었는데 네. 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아닌가요? 처음에는 사장님이란 존재가 그냥 방송 매체에서 이렇게 언뜻 스쳐 지나갈 분 내 머릿속에 있었는데 오프시나 오셨다 가셨거든요. 제 가게. 그때 너무 이제 뭐라 그러지? 너무 고맙다는 마음, 그게 너무 많이 마음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제일 이부진 사장님이 제일 예, 평생 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자, 눈물이 글썽글썽하는데 네. 자 이번에는 1호점이 아니라 다른 점인 것 같네요. 자, 8호점입니다. 이번에는 8호점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 저 이부진 사장과 함께 옆에 보면은 원희룡 제주지사 예, 얼굴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자, 8호점 식당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맛있는 제주 만들기 8호점 식당 아주 깔끔하게 새 단장을 했습니다. 원래 영세하고 아주 좀 그렇게 깔끔하지 않은 식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 겉모습부터 리모델링 하는 것부터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예. 음식 메뉴 개발, 뭐 서비스 교육까지 다 또 호텔신라에서 전격적으로 인원과 또 물질적인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지금 나오시는 8호점 사장님과 지금 뉴스톡 예. 10이 인터뷰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 작가가 오늘 8호점 사장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내가 너무 간절했을 때 이렇게 됐어요. 그 신라호텔 박영진 셰프님한테 두 달 동안 음식을 배우러 갔거든요. 이 동네 한 300명 설문조사 끝나가지고 메뉴는 불낙볶음하고 칼라케장국하고 정식 3개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선정된 거예요. 매출이 하여튼 일주일에 두 번쯤은 장사되고 한 5일은 그냥 만 원, 2만 원 이런 선으로 문 열고 닫았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는 사람들도 진짜 어떤 때는 밖에서 기다릴 정도로 매출이 처음 생각하면 우리 10배죠. 진짜 너무 깜짝 놀랐고 세상에 그때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그때 생각났는데 진짜 구세주가 오신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오는데 또 사장님도 막 눈물 뚝뚝 흘렸어요. 잘 될 거라고 하면서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진짜 공주가 나타날 것 같다고 그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오셔가지고 제가 만든 음식에 낙지볶음하고 해장국하고 정식을 이렇게 내놨거든요. 맛있다고 칭찬도 해주셨어요. 한 1시간 정도 더 있었을걸요? 옆에 가실 때까지 손 꼭 잡고 있었어요. 자, 뭐 좀 울먹울먹 하시면서 인터뷰를 하던데 뭐 이부진 사장이 왔을 때도 굉장히 울었다. 그리고 이부진 사장도 같이 울었다 이런 얘기가 나네요. 1시간 동안 이렇게 또 얘기도 나눠주고 인증샷도 찍어주고 정말 구세주 같은 존재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8호점이 원래는 삼계탕과 보신탕을 주로 하는 음식점이었는데 바로 호텔신라에 정말 그 대요리사가 와서 메뉴부터 좀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낙지볶음, 또 낙지칼국수 이런 것들 이 지역에 맞는 또 메뉴까지 조언을 하면서 확실하게 매출도 오르고 확 바뀌었다 이러면서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얘기를 저희 제작진에게 들려줬습니다. 예. 네. 자, 여기 보면 저희가
10곳이나 이미 이제 그 호텔 신라에 손을 거쳐서 10곳이나 이제 맛집으로 재탄생한 영세 업체들. 원래는 그렇게 음식이 맛있지도 않았고 깨끗하지도 않았고 장사가 잘 되지도 않았던 곳들인데 이렇게 탈바꿈을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이렇게 삥 둘러서 보니까 있네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 2월부터 선정해서 1호점이 시작이 돼가지고요. 네. 음식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보말 해장국 이런 것도 보이죠. 그다음에 불낙볶음이 있는데 지난 10일에 이제 천보식당이 10호점으로 지금 선정이 돼서 또 컨설팅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정된 곳은 보면은 이부진 사장이 또 다녀가서 이렇게 호텔 신라가 직접 이렇게 메뉴나 이런 것들을 조언해준 곳이다. 이렇게 또 몇 호점 맛있는 제주 만들기 프로젝트 몇 호점 이렇게 붙어 있다. 하니까요. 또 제주도에 가셔서 또 새로운 음식 경험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10호점 음식 메뉴도 그 입맛이 당기는 곳을 좀 찾아보셔서 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세 업체들 입장에서 아까 저분이 울먹거렸던 게 구세주란 표현까지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실 뭐 호텔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 유명한 셰프들이 와서 요리법 다 가르쳐주고 또 집도 저렇게 싹 돈 들여서 고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고맙기는 했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동네 상권 동반 성장 얘기가 굉장히 화두였는데 이런 작업들이 호텔 신라도 분명히 비용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이지만은 결국은 좀 브랜드 이미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저런 걸 보고 윈윈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 자 호텔 신라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행사를 기획을 했고 사회공헌 초점은 어디다 뒀는지 또 돈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한 게 많았는데요.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임직원들의 그 재능 기부와 그 제주 지역 사회의 성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는데요. 우리 그 셰프가 그 음식점 주변의 상권을 분석합니다. 음식점에서의 가장 최적화된 그 메뉴를 개발해가지고 메뉴의 레시피를 음식점 사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딱 음식 만드는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지금 10호점 요번에 선정했고요. 당분간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할 예정입니다. 저는 최 변호사님. 뭐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이제 지역 주민들과 호흡을 하는 그 부분도 좀 중요하게 고려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그 대기업에 강연 나가면 늘 그 강조하는 것이 휴머니입니다. 예. 이 아날로그로 좀 가자. 이 우리가 사회공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사실 그 공헌은 크게 드러나지도 않고 잘 안 보이거든요. 오늘 보도를 해주시니까 드러나는 건데 그런데 이런 것이 누적이 되면 10년, 20년에 가면 그 기업에 대한 친근한 그 어떤 느낌이 굉장히 강해지죠. 예. 그런 뜻에서 이 호텔 신라 이부진 사장님 정말 제대로 선택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선택을 잘했다. 뭐 예. 과거에도 이 택시 기사분이 호텔 신라를 그렇죠. 한번 들이받았는데 예. 그걸 배상받지 마라. 배상받지 예. 않은 정도 화제가 되기도 예. 했었죠. 예, 그래서 예. 그때도 아주 그 좋은 이미지를 쌓았는데 이 기업주들이 특히 대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이렇게 그 사회적인 이미지를 좀 개선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한 발씩 좀 그 전진해 나가는 것을 계속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뭐 제주도에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 이런 맛집들 한번 찾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합니다.